이름이 일단 자궁 경부에 생기는 암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선생님? 네. 자궁은 서양 배처럼 생겨가 있는데 네. 그 자궁의 맨 끝부분에 있는 부분을 갖다가 자궁 경부암이라고 제일 아래쪽인 거죠? 제일 아래쪽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역할이 예. 임신을 하면은 임신을 유지시켜주고 또 임신이 안 될 때는 자궁으로 들어가는 모든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네.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네. 이 부분에서 여성들에서 암이 잘 생깁니다. 자궁경부암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발암물질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병의 원인을 예. 알아내면은 그 병을 치료하기가 참 좋은데 그러니까요. 자궁경부암에서는 자궁경부암의 원인이 인유두종 바이러스라는 것 다 밝혀냈었습니다. 바이러스죠. 예. 네. 인유두종 바이러스라는 건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피부에 이 사마귀를 갖다 일으킨다든가 네. 또는 이 곤지름을 일으키는 이런 바이러스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근데 분자 생물학적인 기법이 많이 발달돼 가지고 네. 자궁 경부암을 갖다 조사를 해 보니까는 자궁 경부암에서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많이 발견되는 것을 보고 자궁 경부암의 원인이 인유두종 바이러스라고 확신을 갖다 하게 됐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다 자궁 경부암이 생기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인유두종 바이러스 종류도 예. 한 100가지 정도가 발견되어 있는데 100가지나 돼요. 예. 예. 사람에게서 감염되는 경우는 그중에 한 40여 종입니다. 예. 40여 종 중에서도 한 10가지 종류가 아주 위험한 바이러스라 해가지고 우리가 그 바이러스를 갖다가 고위험군 바이러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캐나다에 있는 여대생들을 상대로 조사를 갖다 한 결과인데 예.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난 다음에 젊은 여성이니까는 네. 감염되고 난 다음에 한 반 정도가 6개월 지나니까 없어져 버리고 반은 없어지고 예. 1년 예. 지나니까는 많이 없어지고 예. 한 1년 6개월 지나니까 한 80%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대부분 없어지는군요. 대부분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예, 예, 예. 근데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남아가지고 예. 존재하는 그런 바이러스들은 경우에 따라서 암을 갖다 일으킬 수도 있는 거죠. 아... 예. 그런 환자들은 우리가 면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예. 암으로 진행되는가 안 되는가를 갖다 쭉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증상이 있을까 궁금해지거든요. 일반적으로 자궁경부암은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근데 암이 좀 진행되고 난 다음에는 질출혈이 있습니다. 출혈이 특히 있거나 접촉성 출혈, 네. 성교후 출혈 이런 네. 경우가 있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냉이 많아지고 네. 냉에서 악취가 나고. 예. 근데 암이 좀 더 진행되다 보면은 예. 골반까지 미치면은 네. 골반통이라든가 네. 또 다른 배뇨장애라든가 예. 이런 문제들도 생기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증상이 없을 때 알아가지고 치료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증상이 없는 여자들도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가지고 암되기 전에 또는 아주 암 초기에 예. 치료를 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궁경부암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유일하게 예방접종이 있는 암입니다. 그러면 예방은 예방접종이 최선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어떤 사람들에서 지금 이 백신을 갖다 맞아야 되느냐 예. 하는 그런 문제, 어떤 시기에 맞아야 되느냐 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뭐 남자도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네. 또 남자도 맞아야 된다 예, 예. 하는 문제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가장 설득력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는 예. 성경험이 없는 사춘기 여자들 예. 이런 여자들한테는 백신을 맞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2017년도부터는 네. 이 12살 된 애가 12살이 네. 되면은 네. 그때부터 정부에서 무료로 백신을 갖다가 이제 맞게 됩니다. 예. 최근에 작년 재작년에 일본에서 이 백신을 갖다 맞음으로 인해 가지고 부작용 얘기가 예. 들렸던 것 같아요. 신경증 네. 계통의 어떤 질환하고 관련이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방송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엄밀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예. 그런 것들은 아닌 걸로 밝혀져 있고 그리고 이 백신을 맞음으로 생기는 네. 부작용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은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예. 아무나 맞아도 될 것 같습니다. 가급적 맞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자궁 예방접종을 보통은 세 번을 맞는 걸로 제가 알고 네. 있습니다만 이렇게 맞아두면 일단은 나는 자궁 예방, 자궁 경부암은 뭐 절대로 안 온다 이렇게 안심을 해도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네. 논란이 있는데 상당한 수준으로서 예방은 할 수 있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예. 100% 예방된다는 건 아닙니다. 100%는 아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방접종을 맞았다 해가지고 예. 정기검진을 갖다가 깨얼리 한다든가 하는 거는 안 좋습니다. 그렇죠.